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원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론은 뒤에 있는데 먼저 나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신학교 때 저보고 별명을 나귀라고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예언대로 제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나귀는 유목민 사회의 필수품입니다. 하루에 30km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단단한 굽을 가졌기 때문에 말과는 비교가 되고 소위 트리지셔하이드 이렇게 내딛는 게 굉장히 안정된 동물이죠. 몸집이 작고 갈기도 짧고 그 대신에 귀는 길고 꼬리털도 짧지만 즉 총체 모양으로 꼬리가 돼 있고 별로 볼품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발걸음이 굉장히 안정되어서 울퉁불퉁 산악지역에서 말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럽니다. 나귀가 어리석고 고집센 동물이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나귀는 지능이 실제로 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참을성이 있고 지구력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처럼 역시 사람의 손에 혹사를 많이 당했던 짐승이 이 나귀입니다. 말하고 이렇게 교배해서 얻은 이 노새는 그래도 뭐 귀족들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나귀를 탔는데 이 나귀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사막지역 또 광야에 살던 이들 또 이동하던 유목민들에게 이 나귀는 굉장히 유용한 운송수단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구약성경에 보면 애굽에 내려갈 때 짐을 싣고 갔던 게 나귀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하실 때에 역시 사흘길을 떠나는데 짐을 싣고 갔던 그게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구약에서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어떤 짐승이에요? 정해요? 부정해요? 네, 갈등하는 짐승이군요. 부정한 짐승이죠.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를 여러분 제물로 바쳤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그래서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나귀는 성경의 일상을 담당했던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나귀가 특히 많았는데 왜 많은 줄 아세요?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10만 군대와 전쟁을 벌이죠. 기드온에. 그래가지고 나귀를 전리품으로 많이 뺐습니다. 6만 마리 이상을 뺏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는 나귀가 한 마리씩은 다 있는 거죠. 그만큼 나귀는 많이 있었는데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해서는 항상 말이 등장하고요. 일상의 삶은 나귀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귀족과 왕실도 나귀를 탈 때가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행진을 할 때는 나귀를 탔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죠. 이는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응하리 하심이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낙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낙의가 무슨 은사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낙의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은사죠. 이사야서 61장에 이미 이 예수님의 고난 사건에서 이 낙의는 중요한 배역을 맡아서 이미 캐스팅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미리 대본이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본 따라 움직인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해 놓은 낙의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라. 내가 쓰겠다 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낙의를 자신이 지명해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때 열심히 외웠던 또 가슴에 사무쳤던 이사야서 43장 1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낙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낙위라고 불렀던 신학교 때 우리 선배는 아마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낙위를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나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런 심오한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사는 뭐죠? 은사. 은사가 뭐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 함정 없어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뇨? 은사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은사는 그냥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예. 게쉔크, 가베. 예.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서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주로 이렇게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재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는 것. 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 예. 분명하게 성경에 이 은사, 뭐 도시스, 뭐 도레아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끼리 서로 나누는 것도 성경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간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도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가장 핵심 기본은 신약 성경에 정리되어서 등장합니다. 그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도레아라는 표현인데 로마서 5장 15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은사의 가장 기본이에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바로 그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뭐가요?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 피와 생명의 선물 그 영적 생명의 그 선물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사의 가장 근본 핵심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것이 은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는 받는 거다라고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받는 게 맞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7절의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거기서도 역시 도시스 도레아 두 표현을 나눠서 쓰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위로부터, 모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 은혜와 믿음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 선물의 본질을 보자고요. 남는 거 주셨나요?
못 쓰는 거 주셨나요? 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 속에서 주셨나요? 그거 아니죠. 네. 이해관계가 없이 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유가 자기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과 감격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컨디션, 모든 조건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표시하려면 마음에 당장 걸려요. 당장 걸려요. 이거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참을 수 없는 전제의 가벼움을 느껴요. 아, 내가 지금 값없는 전제로 전락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책 선물하는 데다가 보던 거 그냥 이름도 써져 있고 접혀 있는 거. 이거 그냥 보면 되지 뭐. 이거 내가 보던 건데. 뭐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또 남 주면 되죠. 책은 그렇게 읽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줘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선물이란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값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도레아, 온전한 선물, vollkommene Gabe. 이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거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재능을 발휘한다거나 내가 시간을 드린다거나 그것은 귀하고 값진 거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 여성교회 일꾼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교사들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은 가장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빼앗긴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값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야, 정말 저 사람들도 횡 하고 가는 거 봐라, 정말. 내가 여기서 마지막에 정말 나니까 참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건 값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차고 뭉클하게 여러분 주의 일,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선물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이제 그 위대한 표현 하나님의 은사라는 그 말 안에 압축됩니다. 그건 뭐냐면 카리스마. 그래서 예, 그 은사들이라는 표현에서는 카리스마타. 예, 카리스마. 이건 뭐냐면 예, 전에 우리 이전 전사가 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다 목사님 카리스마 있습니다. 다 그렇게 썼어 내가. 역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럴 때 카리스마 쓰기도 하지만 그 말은 원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나든가 아베죠. 은혜의 선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얘기하면서 카리스마타라는 표현도 이제 사람들이 푸뉴마타라는 표현도 써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은혜의 은사는 다르다.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은사 안에 성령의 은사, 소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뭐 예언, 그다음에 방언, 다음 방언 통역, 병고침, 뭐 쭉 지혜와 지식 뭐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바울 사도에게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 안에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 믿어도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해요. 푸뉴마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고린도의 그 신령주의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바울사도가 몇 번 쓴 것이 푸뉴마타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그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들도 이 은혜의 선물 안에 있는 표현입니다. 왜요? 주 예수보다 귀한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정말이에요? 겨울 타이어보다도? 항공편보다도? 예? 우리 자식 혼수해줄 값비싼 혼수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더 귀하냐고요? 이거는 괜히 해보는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한번 선택해보려무나? 오늘 한번 선택해보려무나? 나중에 생각해볼 질문이라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 선택해보려무나? 자식의 일생과 자식의 운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주님인지 한번 선택해보려무나? 여러분 어떠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 또 커나가는 아기? 사춘기의 아이들? 대학 입학과 졸업과 직장을 두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운명과 주님과 바꿀 수 있다면 주님이 더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죠. 예. 이것은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선택의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우선순위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거든 그냥 무조건 아멘하세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누가 보라면 제가 억지로 시켰다고 그러세요. 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귀중합니다. 말했어 분명히. 예. 이런 얘기는요 그냥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편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생명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었다 다시 뺏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 주었다 뺏으려고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효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럽에서 유로가 통용되는 것과 같아요. 예? 유로를 내가 갖고 있지만 예, 유럽 중앙은행 또 그 국가가 정한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통용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 가면 통용되지 않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내가 보호받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국가의 통치권자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국민의 것들을 동의하고 동원할 수 있어요. 징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권자보다도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권자가 필요하시면 우리의 것을 소집할 수 있어요.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백분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내 심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안 뛰거든 주님이 안 뛰게 하신 줄로 아세요. 예. 주님이 거두어 가신 줄로 아세요. 뿐만 아닙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감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주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좀 적어놓으셔도 돼요. 첫 번째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것은 언제라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청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실 때 나쁜 생각을 갖고 하실까요? 네, 그건 우리의 스페큘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되게 부모가 모든 걸 다 주는데도 야, 그거 좀 놔야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의심하죠. 왜? 우리 엄마가 이걸 설마 뺏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섬기고요. 막 얘기할 때는 감사해 하다가도 뭐 이거 좀 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랬었어? 이거를 원하는 거였어? 나에게? 표정이 갑자기 달라지는 자연인의 표정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 나에게 뭐를 원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은 언제라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동의를 얻지 않는 주님? 아, 동의를 얻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미리 예고 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실 때에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 알파고와 그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이 구글이 투자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굉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정보를 입력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의 승률을 높인다면 말이죠. 뭐 수조의 가능성이 있는 그 바둑판에서도 말이에요. 창의적인 세계 최고수를 이길 수 있는 거라면 투자의 세계도 또 현물 경제의 세계에서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 미시사회학의 하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개인의 기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개인의 습관, 개본화이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조짤새 할 텐, 사회적인 어떤 그런 태도들이 거기에 배어나게 되어 있어요. 노버트 엘리아스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속한 사회, 밀류에나 가정이나 생활 습관이나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장면에 이 사람이 어떤 이 코스튬으로 나타나느냐,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하느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이 이미 거기 안에 배어 있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배어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한 사람이 셜록 홈즈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사람 손목시계 기스란 것만 봐도 장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예. 심지어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지겠나. 그 수많은 정보들이 다 그 안에 입력된다면 말이에요. 또 내가 대상으로 타겟으로 노리는 집단이나 사회나 그 개인들에 대한 정보, 최근의 동향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한다면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거기 어떤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에게 투자한다면 어떻겠느냐 말이죠. 주님에게 투자한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투자하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섬김회를 위해서 양육자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주님의 승률 계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이 회수해서 사용하시면서 예 저희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면서 예,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돌보면서 살아야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누가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뭘 가져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엄마 이것도 가져왔는데 그러면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다 빚이야. 엄마가 이거 다 갚는 거야. 저한테 누가 용돈을 주더라도 받을까 말까 받으면 받아. 엄마가 두 배로 해서 다 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집안 살림을 맡는 사람도 그냥 거저로 하나 받는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코 묻은 섬김을 받고 그냥 마시겠어요? 그래서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진짜 돌아보니까 그래요. 아닌 사람 있으면 한 명만 한 가지씩만 저에게 얘기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섬긴 것은 주님 앞에 다 받았어요. 주님께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 것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으시면 그 나귀는 영광된 나귀가 됩니다. 주님이 앉았다 가시면 그곳은 명소가 됩니다. 그냥 명소가 돼요. 예루살렘 뭐 먹고 사는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지나가신 자리 하나로 먹고 살아요. 틀렸으면 틀렸다 말하세요. 거기에 은행도 있고 기업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니면 그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 앞에 팔레스티나인들하고 끊임없이 지금 위험 대치 상황인데 누가 예루살렘에 투자를 해요? 누가? 예,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신 곳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전쟁의 위험이 그렇게 끊임없는 곳에도 예루살렘은 북적댑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거기 폭탄 쳐져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요. 그냥. 막 가요. 막 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앉았다 가신 곳. 주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지금은 그냥 시장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찬송하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일을 나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그때부터 그 인생에는 승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요, 최고의 개발자요, 그는 캐스팅의 귀재요, 마케팅의 귀재요, 무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무한 지능을 가지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출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순종과 자발성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귀 주인에게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가서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동의를 구하셨어요. 그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를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퍼다가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의 응답을 떨어뜨리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기도의 응답을 메꿔주시는 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것이요. 그것은 줬다가 여러분이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쓰세요. 여러분, 대박이 날 투자를 제일 좋은 것으로 하겠어요? 제일 처지는 것으로 하겠어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겠죠? 여러분에게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가진 재능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승부하겠죠? 가장 좋은 만남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남자라면 가장 좋은 넥타이 메고 가겠죠? 그죠? 결혼기념일 때 받은 불가리 뭐 그런 거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메고 가겠죠? 예, 아무거나 메고 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나귀와 같은 인생인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고 은사는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할 소재를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결단하고 주님께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까? 무엇을 주님 앞에 투자할까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가진 직업과 재능을 어떻게 주님이 쓰시게 할까?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는 거, 또 내가 직분 맡아가지고 하는 거, 예, 이거 외에, 네? 이거 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거, 이건 예, 세속적으로 말하면 잡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저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그것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드리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의 일을 위해서 한 번씩 여러분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예. 네. 물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유익하게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들의 자녀를 위한 것도 있어요. MK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좋은 하나님의 리더들,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그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쓰임받으려 합니다. 선교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연약한 이와 또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예요. 주님께서 급하게, 긴급하게 우리에게 쓰시겠다라 할 적에 우리가 예비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비된 구좌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어떤 교수님은 밥상에 항상 식사와 수저 한 벌을 같이 놓고 자녀들하고 식사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우리 집은 열려있어서 한 사람은 들어와서 같이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만큼 밥 먹을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의 몫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렇게 밥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식탁에 같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게 불편해가지고 이거 안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 것만으로 주장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이제 갇힌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썩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밖에 거기 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이사야가 저 말입니까? 저보고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문지방은 넘지 않아요. 네, 조지 맥도날드가 한 얘기죠. 우리를 폭풍으로 에워싸고 전쟁으로 에워싸고 병으로 에워싸지만 우리 마음의 문지방은 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번 막잖아요. 그러면 열 가지 길이 막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메마름이 지배하고 황무지가 되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리로 해서 축복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쓰임받는 거예요. 한 가지를 쓰임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요. 또 여기에서 저기에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환산되는 직업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신자는 저는 이 기준으로 본다고요.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않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질 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 집이 몇 평인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쓰임받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한번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셔요. 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엘리와 엘리의 집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절당했기 때문이에요. 거부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집 대문을 지나갈 때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축복의 물꼬가 다른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해관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게 가장 있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이런 질문을 성도들이 한 사람씩 가진다면 우리 교회 1,000명이면요, 유럽이 순식간에 뒤집혀요. 유럽이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유능한 CEO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시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명하죠? 예. 유능한 지휘자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바꿔놓더라고요. 전혀 다르게 바꿔놓더라고요. 예.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주님께 최선의 것으로 주님의 동반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죠. 나귀는 바로 그 배역을 감당하고 순종하죠. 나귀의 주인이 순종한 거지만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의 행렬에, 승리의 행렬에 그런 동참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집과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